真珠。김갑판의 제자이자 킹 오브 파이트 2001에 처음 등장한 이진주. 당시 한국팀이었던 전우의 부상으로 대타로 출전했다는 설정인데요. SNK의 판권을 인수한 국내 기업 이오리스의 요청으로 전우이 빠지고 이진주가 참가하게 됐죠. 당시에는 이오리스가 하라는 대로 SNK가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보스였던 이그니스도 원래 백발의 모습이었지만 아름답게 만들라는 이오리스의 강력한 요청으로 지금의 이그니스가 탄생하기도 했죠. 그리고 한국판 아테나를 만들어달라는 강력한 요청을 하여 이오리스 담당자의 이름을 가져온 이진주가 탄생하였습니다. 아람전설2의 수입을 맡은 김갑판 회장처럼 실존인물의 이름을 게임으로 가져온 두 번째 사례이기도 하죠. 이진주는 치킨 냉면을 좋아하는 전형적인 한국인 캐릭터이며 타부인 김갑판처럼 악을 싫어합니다. 취미는 특이하게도 일본 특촬물 감상인데요. 가면 라이더 시리즈를 주로 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캐릭터의 머플러, 벨트, 복장, 후즈, 대사 등 가면 라이더의 패러디로 봐도 무방합니다. 비슷한가요? 진주란 이름이 일본 발음상 안 좋은 뜻을 내포하고 있어서 해외명은 메이리로 불립니다. 킹 오브 파이터 역사상 최강의 성능을 지닌 사기 캐릭터이기도 한데요. 온게임넷에서 주최한 킹 오브 파이터 1 한일전 대회에서는 일본이 이진주의 진가를 몰라 폭신한 금지시켰는데 결국 이진주를 고른 한국팀에게 격파당하고 맙니다. 한국팀 공식 엔딩에서는 장거한과 최범계가 우승한 이유를 이진주 덕분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인지 킹 오브 파이터 2002에선 성능이 대폭 약화됩니다. 킹 오브 파이터 2002 이후론 판권 문제로 인해 존재가 사라졌는데요. 맥시멈 임팩트 시리즈에도 이진주가 아닌 김갑판의 또 다른 제자 체림으로 대초되기도 합니다. 향후 K49처럼 재참전이 불투명하다고 생각했지만 한 번을 회복한 후 2012년 SNK 하이스쿨 컬렉션을 시작으로 2017년 너는 히어로 콜라보 캐릭터로 등장하고 그리고 2020년 킹 오브 파이터 올스타에 새로운 성우까지 배정받으며 공식적으로 부활했습니다. 킹 오빠 14에선 김갑판과 장거한 최범계가 두 팀으로 갈라져 나왔는데 킹오85에도 두 팀으로 흩어져 나오게 된다면 이진주의 재참전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군요. 이진주가 의외로 앙엘과 더불어 남미에서 인기가 많은 캐릭터입니다.